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만큼 저에 대해 그런 거에 되게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동안은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작게 작게 잘라서 이렇게 좀 이렇게 실험 단계를 거치고 나서 제가 이제 뭘 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전장에다가 뭔가를 막 하고 싶은 뭔가 풀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때 문제 언젠지 알아요. 네. 그래갖고 제가 갈아놓은 먹으로 뭐 이렇게 그냥 했어요. 어떤 틀도 없었고 없도 그냥 발리는 대로 그냥 바르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막 찢어 그러니까 이렇게 막 구멍도 내고 나름대로 막 하니까 너무 이렇게 해소가 되는 거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당시 그게 나 이거 너무 좋다고 나 이거 여기다 저를 풀어놓은 것 같아서 속이 너무 후련하다고 막 그랬는데 한 이틀인가 지났어요.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진짜 걔가 젖었을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말라가는 과정 보고 얘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너무 싫은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제가 너무 좋다고 막 그러게 막 선생님 저 너무 좋아하죠. 막 속이 다 후련해요. 막 이러고서 했던 걔가 2-3일 지나서 보니까 막 진짜 막 속에서 화가 올라온 쟤를 막 진짜 다 찢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때 약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은호님 작품이 이렇게 슬퍼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작품이 왜 이렇게 뭐라 그랬지? 슬프다 그랬나? 그러니까 좀 네. 아프다 그러셨나 마음이 네, 되게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선생님 하나도 제 감정 표현을 안 했는데 선생님 딱 그렇게 보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해놓은 거라서 선생님 저 제 마음 상태가 지금 이래요. 막 이래서 스크래치 났어요. 막 이래서 그러시구나.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너무 그 찢어버리고 싶다고. 이제 선생님 저 이거 이제 허락은 받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제가 찢든지 뭐 어떻게 하라고 하셨다. 찢든지 뭐 네 마음대로 해. 찢든지 뭐 꼬기든지 어쩌든지. 네 마음대로 해. 막 이러신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고. 근데 그걸 보는데 그 당시 제가 이렇게 막 표현했을 때 제 감정 상태나 그런 것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얘를 그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저기 블랙시도 선생님께서 뭐 한 방울이 바다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블랙시도 선생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달았던 거 그 치우친 생각 작은 생각 하나가 내 전체를 다 망가뜨릴 수도 있구나 라는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고 감히 찢지는 못하고 그냥 오히려 역으로 좀 다독여 줘야 되고 싶었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상처를 좀 이렇게 좀 메워주는 마음 제 마음을 이렇게 제가 제 스스로가 쓸어 내려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쫙쫙쫙쫙 분무기를 뿌려주는데 제 마음이 촉촉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스며드는 느낌? 좀 안정을 찾았어요. 그걸 하고 나서. 행위를 했던, 분무기를 뿌려서 행위를 했던 그게 이제 작품으로 탄생을 했어요. 많은 생각을 했던 작품이었고, 저한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면서 또 떠나보내는 어떤 그런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게. 다시 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그냥 뭐 어디론가 그냥 속세를 떠나는 느낌이었어요. 제 마음에는 그런 시간으로 꽤 보냈었죠. 저는 근데 이제 영희님이 진짜 파란만장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작가반 여섯 기수를 통틀어서 제일 파란만장하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일 힘들고 제일 파란만장하시고 제일 괴롭고 모든 것의 총집합 그분이 바로 영희님이십니다. 지켜보면서 본인이 그거를 힘들어 하시면서도 너무 작품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거든요. 작품을 내가 해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존경스럽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본인의 마음의 그 파란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진짜 이제 후배들이
함부로 여기를 네. 오지 못한다 하는 그런 거. 예. 작가들이 그런 시기들이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작가가 되신 건 아니지만 작품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마음 고생을 초기에 다 해버리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저도 작품을 하면서도 근데 이제 배우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느껴버리셔서 오히려 앞으로는 그냥 되게 좀 편하지는 않아도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예상치를 가지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천지공간이 없었죠. 아, 천지공간이 없었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림이 좋아서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시간을 바치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다. 어떤 그런 생각? 그리고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는 정말 마지막으로 내가 후회 없이 이 작업을 해보고 싶다. 핑계도 대지 말고 힘들어도 하고 재밌어도 하고 무조건 하자. 처음에는 정말 오전 오후로 나오면서 막 뭔가 해보려고 무지무지 했고 또 그게 또 되게 재밌었어요. 힘들지도 맞아요, 않고. 맞아요. 되게 좋아하셨었고 네. 근데 사실은 힘드셨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힘드셨던 것 같아요. 네. 힘들었었나 봐요. 근데 제가 일단은 제일 취약점이 남의 눈을 굉장히 의식한다. 블랙셰도우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저한테 너 자신을 왜 이렇게 믿지를 못하느냐. 근데 저는 그 말조차도 자신이 없었거든요.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나를 믿냐 막 이랬는데 제가 막 작품을 하는 정점에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머리에 막 떠오르는데 그게 다 너무 좋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몸도 같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도달을 한 거죠. 그 상태에서 지치셨던 네, 거죠? 몸은 지쳐 있는데 정신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인정도 너무 받고 싶고 그런데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아 이건 정말 그런데 사람들 많은 데서 좀 뭐랄까 제 생각에는 망신을 당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해놓은 그 작품이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블랙셰도우 선생님한테 보여드렸는데 블랙셰도우 선생님이 너는 아직도 그렇게 자신을 못 믿냐고 그렇게 자신이 없냐? 아직도 앵벌이야? 뭐 이러는데 아 그때 이제 정신도 육체도 다 무너진 거죠. 그날이 추석 전날이에요. 육체는 이제 제가 볼 때 네. 육체는 진짜 네. 버티고 있었어. 진짜 네. 네. 욕심이 네. 있어서 네. 막 버티고 있었는데 네. 그 말씀을 딱 네. 듣고 네. 이제 정신까지 그냥 네. 무너지실 것 같아요. 아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해봐야 난 안 되겠다. 이거는 앵벌이밖에 안 되고 그러고서 이제 계속 이어졌으면은 아마 그래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추석 연휴가 추억 있었잖아요. 아, 좀 쉬었죠. 근데 그 쉬지를 못했죠. 계속 그 아프고 생각이 막 그 선생님 말씀이 잘 때도 생각나고 깰 때도 생각나고 그 다음에 그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 순간에 날 쳐다볼 때 그 눈빛이 막 생각나고 막 아 내가 무슨 작가를 해 그동안 미쳤었지 막 이런 생각에 그리고 이제 추석 때 내내 아프고 그 추석 끝나고 가야 되는데 화실을 못 가겠는 거예요. 창피해서 사람들이 나만 쳐다볼 것 같고 그 다음에 블랙셰도우 선생님이 너무 무서웠고 밤이 되면 그 작품 할 때 생각이 나요. 그런 생각이 나서 이제 이렇게 해보고 싶다고 딱 생각하고 하는데 또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넌 아직도 너 자신을 못 믿고 앵벌이 하냐 막 이 그래가지고 또 노이로제 걸리셨구나. 네, 그래가지고 거의 한 달을 활실을 못 왔죠. 맞아. 한 달을 활실을 못 왔어요. 그 무서워서 오려고 하면은 옛날에는 화실에 오기 2시간 전부터 준비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오는 과정, 가는 과정, 여기서 있는 과정 아무것도 안 하고 가도 그림 그리는 그 과정이 지금... 너무 즐겁고 저 행복했거든요. 진짜 유일한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집에 못 가니까 화실에 간다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막 아프기 시작하면서 가슴이 막 심장이 막 근데 그때 중간에 한번 오셨는데 완전히 무슨 네. 그 시체말로 네. 좀비처럼 네. 이렇게 오셔서
네, 아무것도 못하고 갔잖아요. 막 이렇게 네. 계시다가 아, 너무 아파서 그러면은 네. 그냥 가시라고 네. 아프신데 왜 오셨냐고. 그렇죠. 네. 그날도 좀 늦었는데 네. 아 늦게 오겠다고 이렇게 네. 해가지고 하는데 너무 진짜 너무 네. 깜짝 놀랐거든요. 몸 상태, 마음 상태 너무 네. 안 좋으셔서 그렇게 하고 하루 이틀 있다가 네.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저한테. 어,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문자를 보내서 네. 그 자꾸 이렇게 감정 낭비만 하고 여러 사람 그러니까 신학생한테 계속 연락이 오니까 괜찮으세요? 막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나는 더 이상 작가반과 맞지 않는 것 같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고 작가반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직장 다닐 때 그 한 번 그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병 때문에 회사를 간둔 적이 있어요. 사장만 보면 막 공황장애 같아요. 네, 숨을 못 쉬고 막 이 등이 막 굳어져가지고 움직이질 못해서. 근데 그런 증상이 또 오게 될까봐 그것도 그렇고. 근데 자꾸 이걸 연기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기대하게 하는 것도 죄인 것 같아서 문자를 보냈더니 선생님이 전화가 왔죠. 블랙제도 선생님하고 연락해보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또 그런 거 아니라고 지금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선생님이 네. 그동안에 아 선생님도 선생님도 그러고 블랙제도 선생님도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니고 잘하고 있다고 그냥 믿고 그냥 좀 자신을 믿으라고 계속 그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 전해진 것 그 원래 이렇게 전화 안 하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전화를 전했다 해줬겠어요. 진짜 너무 오해하고 있으니까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당이었고 하니까 근데 돌아서지지가 참 쉽지 않았는데 그 말을 듣니까 갑자기 막 이게 확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와서 빨리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아이디어를 냈던 거를 정말 소박하지만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끊고서 수경쌤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네, 운동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내일 가서 다시 시작할게요. 수경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춤춘다고 막 자기 춤을 추겠다고 막 이러시면서 그 정도까지 여러 사람한테 신경을 쓰게 했구나. 그러니까 그게 파란만장 1편이에요. 1편! 이제 1편! 서막이 올랐다. 그래서 와갖고 이제 그때는 근데 딱 와서 이제 진짜 열심히 했죠. 막 그동안 맞아. 집에서 생각했던 거 막 오일 파스텔도 막 칠해보고 막 유화도 칠해보고 맞아, 그때 되게 좀 신나서 네 뛰게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것보다 여러 가지를 이번에 다 해보자 미술이란 걸 다 해보자 해서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떠오르는데 일단은 막 칠하는 그게 이렇게 땡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일 파스텔로 칠하고 문지르고 막 유화 물감으로 진짜 열심히 했죠. 예, 유화 물감으로 막 그때 또 유화를 발견해갖고 유화도 또 중간중간 배우면서 네 재밌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다 갑자기 이제 엄마가 또 병이 나시 너무 많이 아프셨고 그러니까 입원을 두 번씩 하시고 그 와중에 또 밑에 집에 물 샌다 그래가지고 집안을 다 뒤집어 엎고 그러면서 종강 일주일이 남은 거예요. 다 해결이 되니까 일주일 남았으니까 뭘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마지막 시간에는 뭘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다 끝났구나. 나는 역시 머피야. 머피? 머피의 법칙에 머피?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마지막에 그 마음을 못 잡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유화 그거 유화를 완성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유화를 완성하니까 좀 마음이 났더라고요. 마음이 났었고 제가 처음부터 밀었던 그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마지막으로 하면서 끝내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안 돼가지고 네, 안 됐는데 그래서 또 안 하니까 또 그게 걔가 또 불쌍하고 내 작품인데 네 하려고 생각하니까 블랙시드 선생님 말처럼 저는 저한테 정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발현할 작품인가 이게? 그런 생각이 저는 아직도 있거든요. 또 혼나겠지만 계속
아니 그런 근데 네. 작품 할 때 네. 저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과 그런 거에 나의 약간 부끄러움과 이런 거 네. 계속 연속인 것 같아요. 내가 그걸 표현한 내가 이거를 나는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한 건데 뭐 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알 게 네. 뭐야 이렇게 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뭔지 모르겠어. 네. 약간 이렇게 되고 아 이거 뭐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냥 자기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그냥 떳떳하게 다 표현했냐 네. 네. 숨긴 거 없냐 이렇게 그냥 물어보면서 네. 완성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들이 어떻게 볼까라는 거는 그냥 어떤 물론 그것도 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그건 남한테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제 뭐 내가 타인을 대할 때 뭔가 진실하게 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처럼 작품에서도 작품은 나 자신을 담는 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내가 너무 작고 잘 못나서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갖고 있는 거 그냥 최대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못하는 걸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면 좀 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작품 항상 좀 네. 쪼그라들고 창피한 네. 게 당연한 것 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네. 그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하긴 네. 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는 그 6개월 동안에 그 작가들이 겪을 수 있는 일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인에 의한 좌절, 또 가족들에 의한 또 아니면 생활고로 인한 일들 그걸까지 다 겪어버린 것 같아요 한꺼번에. 네. 그래서 겪고 나서 그때는 아,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지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라도 집중할걸 지금은 그때라도 그리지도 못했어도 나가서 앉아있었을걸 그런 생각이 지금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힘들었지만 좀 지나니까 지금 생각에는 그런 거 보면은 이 미술을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를 좋아하면 네. 놓기가 쉽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그게 포기하고 싶 네. 아, 하고 싶어도 상황이 그렇게 돼도 결국엔 네. 또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돌아오는 느낌 네.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고. 네.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또 용기 내시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아까 공동 작업 하신 거,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파란만장 하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되게 처음부터 막 조기 졸업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스토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일 많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다큐를 찍어야 돼. 다큐 찍어야 돼. 인간 극장. 아바바바. 인간 극장. 아바. 정말. 처음에는 그 조기 졸업이라는 거 별로 감사하게 생각 안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좀 큰 힘이 되더라고요. 어. 아 그래도 졸업은 했구나 이런 내가 망한 그래서 그게 참 감사했어. 선생님이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미리 주신 게 아닌가 부족했지만 어떤 조그만 위로라도 되게 그런 생각에 감사했고요. 또 제 멋대로 자기 비하해갖고 남까지 남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 생각하는 것도 이 작품하는 거에서는 좋은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작품하는 사람들이 개빡하고 굉장히 자기의식이 강한 이유를 좀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기가 밀고 나가야지 내 생각을 남을 보지 않고 나 이뻐. 나는 이뻐. 그럼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열심히 정말. 근데 진심을 담아서 가식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한테. 네. 저는 외적으로 괴팍함이 드러나는 거는 사실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거가 뭐 물론 그렇게 하면서 뭐 좋은 작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스스로 이제 헤쳐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속 뭐 솔직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외적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또 없는 것 같기도 네. 하지만 그 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작품으로 드러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고 좋은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6기 멤버 딱 확정됐다고 했을 때 저는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린 제가 마음적으로 가장 의지가 됐던 분은 영희님이셨어요. 그래요? 제일 헤맸는데? 각자 미션이 다 있었잖아요. 자기 작품도 해야 되고 자기 자신도 막 들여다봐야 되고 정말 정신없이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영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영희님 본인은 맨날 블랙시드 선생님한테 맨날 깨지는데 은홍님은 한 번도 깨지질 않는다고. 근데 그게 이제 깨지죠. 깨지는데 그게 이제 깨트리는 그 약간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게 달랐죠. 접근하시는 법이 달랐죠. 진짜 열정은 저희 중에서 가장 월등히 활활 타오르셨었고 열정이 최고셨죠. 예, 그리고 이거 끝까지 어떻게 완성되는지 진짜 궁금하다 막 이러고 있던 차에 막 지금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 저런 일들 겹치셔서 그래서 되게 마음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막판에 저희 종강 앞두고서 이제 갑자기 불현듯 오신 날 있잖아요. 저희 일요일 수업하는 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날 사실은 우리 지영님도 빗자루 모니 막 이렇게 빗자루 만들어서 작업할 하려고 준비 다 펼쳐놨는데 그날 영희님 진짜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저도 저라도 언니 입장이면 이 화실을 이렇게 올 수 그러니까 마음은 가고 싶었을 텐지만 정작 제가 못 왔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언니가 그날 왔잖아요 일요일날. 그래서 그런 용기도 정말 그러면서 언니는 내가 짐 싸러 왔어요 다 짐 빼러 왔다고 그날 그러셔서 그러기는 하셨지만 그날 또 오셔가지고 얘기 또 하시고서 다시 유화하시게 되고 그래서 유화 또 작품 완성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던 차에 이제 언니가 그 슬럼프를 계속 극복을 못하는 게 제가 옆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제가 마음적으로 되게 의지를 했었고 끝까지 같이 가고 싶었던 분 중에 가장 컸던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다행히 그 종강날 언니가 이제 그 아까 얘기하셨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끝에 마지막에 함께 하겠다라고 용기를 내주셔가지고 저희한테도 너무너무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됐죠. 정말 종강날 큰 왕 점을 꽝 찍은 마침표를 찍은 것 같은 느낌? 저희 그 공동 작품으로 그게 완성이 되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근데 저는 솔직히 막 지금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작품이 좋은지. 화실에 오면 잠깐 한 10분? 20분이라도 그걸 좀 들여다보고 가고 싶은데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엊그저께도 와서 혼자 막 그래서 막 사포질을 다 해가 다 벗겨내고 막 혼자 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것이 다시 어쨌든 저희한테 그게 주어진 거잖아. 이게 되게 의미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영희님이 끝까지 저희 이제 좀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희님이 겪으신 거를 사실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 이렇게 이런 문제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가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개인적인 감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다 겪으신 거 같거든요. 한 분이 그 모든 걸 다 겪으셔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언니가 하다만 그 작품을 진짜 저는 보고 싶어요. 다들 하실 것 같고 이제 블랙섀도우 선생님께서는 영희님 남편분이랑 인사를 할 거라 전시 때 꼭 인사를 내년에 전시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뭐 6기까지 7기까지 해가지고 다 같이 전시를 아마 하게 될 거예요. 5, 6, 7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스케일이 점점 커지는 건데 여러분 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윤님 뭐 작업하시면서 아니면은 할 얘기 사실 뭐 조기 졸업을 시켜주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네가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작품을 뭐 그렇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셨는데